CCTV입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이쿠! 다시! 오토바이 오고, 예.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보행자도 조금 잘못이 있습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난 곳으로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보행자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4% 있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28% 있습니다. 아, 이 3번을 택하신 분들은 매우 위험하네요. 매우 위험합니다. 횡단보도는 몇 미터 떨어졌나요? 1m 조금 더 떨어졌죠. 한 1에서 한 2m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윤리 들어왔으면은 횡단보도 이쪽으로 들어온 것하고 윤리 들어온 것하고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통 무단횡단이라고 얘기하죠. 횡단보도 아닌데를 왜 건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난 한 번도 이렇게 건넌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난 단 한 번도 나는 100% 흰색선을 건넜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다가 사고 났으면 보행자에게도 그래도 좀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그리고 모든 차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 근데 왜 살피지 않았느냐 해서 적게 보면 10% 들어옵니다. 윤리 건넜으면. 10%. 아니 왜 살피지 않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한 2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제가 볼 때 많이 봐야 20%예요. 항상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오다가 차를 다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윤리 들어오는 거 윤리 들어오는 거나 법원에서는 차이를 거의 없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횡단보도 나도 왜 횡단보도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윤리 들어온 거나 현실적인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횡단보도 아닌 곳을 왜 들어왔어요? 그럼 왜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 보더라도 한 20% 볼까요? 저는 오토바이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7월 12일부터는 횡단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때도 일시정지 해야 되죠. 그리고 횡단할 때 여기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걸어오다가도 횡단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영상입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렇게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가다가 그냥 건너편에 친구 있으면 그냥 건너요. 여러분들 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났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횡단이기 때문에 보행자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나 있는데 이거 무척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이라는 게 횡단보도 보행시로 빨간불에 건너는 거 그런 거 무단횡단이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데 엉뚱한 데 건너는 거 그런 게 무단횡단이죠. 이걸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근처 간 거. 형사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여기에서 일어난 사고야 돼요. 여기에서. 그게 벗어났으면 이거는 종합범위 가야 됐으면 보험처리 끝나고 처벌 안 받습니다. 하지만 민사는요. 여기 건너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보는 판사도 있고요. 한 5% 정도 좀 더 보는 판사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속도를 이 근처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가도 돼요. 근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오토바이가 종합범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횡단보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안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도 위험하죠. 법원에서는 아마 20% 넘게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행자도 좀 살폈어야 된다. 저는 저렇게 주변에 살피지 않고 들어왔을 때 20%도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20% 넘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쭉 저 소송 경험에 의하면은 20%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한 15? 20? 또는 10%로 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조금 살피지 않고 시선이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 15에서 2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행자도 차를 보고 안전할 때 건너야 되고요. 차는 그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 네, 차가 조심해야 되죠. 차가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횡단하려는 사람 횡단하는 사람은 거기서 딱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인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인도로 쭉 가겠지 생각하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보행자도 건너기 전에 차가 무조건 되고 거기에 스톱, 정지, 그래 돼 있으면 일시정지 하겠지만 근데 정지라고 써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쑥 지나갈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건너가야 되죠. 근데 그걸 확인하지 그냥 건너면 보행자에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은 횡단보도랑 민사적으로는 과실을 거의 차이 나지 않게 봅니다. 법원에서. 차이 난다면 아이 그래도 흰색 손으로 가지 왜 그걸 벗어났어요? 한 5% 많으면 10% 정도 더 보는 정도예요. 보행자도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딱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아 보행자가 없구나 확인하고 갔으면 속도 줄여서 일시정지한다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사고가 안 나죠. 근데 괜찮겠지 그냥 쑥 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보행자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차가 없을 때 차가 오면은 차를 쳐다보면 운전자랑 눈이 마주치면 차가 멈추잖아요. 근데 안 멈추는 차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예 저 차 안 멈출 것 같으면 딴 데 일부러 쳐다봐요. 그리고 좀 다시 보고 차가 저 멀리 있을 때 그때 건너갑니다. 이건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아 그렇다고 해서 차가 오는데 일부러 멀리 보라는 건 저는 아예 안 멈출 것 같아요. 딱 폼이. 그러면 아예 그냥 딴 데 쳐다보고요. 그리고 아예 전 차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양쪽에 차 없을 때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은 건너편에 친구 있으면 그냥 막 뛰어가는 경우 있어요. 뛰면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럼 멀리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제가 건너갑니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그리고 저기서 손 들면 총 안 쓰잖아요. 두 손 들면은 총 안 쓴 거 똑같이 손 들고 가면은 아 내가 차가 공격하지 말아야지 차가 멈춰야지. 그래서 어린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손을 들어서 더 잘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만 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손 들고 좌우를 계속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뽀냥 에이드님께서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어린이 여기는 황색 점멸이네요. 이거 신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예요. 여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가 손 들고 가네요. 아, 저 버스 기다려주네요. 네, 손 들고 살핀다. 아, 네. 저렇게 손 들고. 그런데 아, 촬영을 하네. 아,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촬영하고 있었대요. 설정이네, 설정. 근데 여기서 어린이가요, 이거 건널 때요. 건널 때 어린이가 이쪽을 쳐다봐야 돼요. 건너기 전에. 그리고 이 손보다는 저쪽 반대 손을 오른쪽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손이 얼굴이 이쪽으로 돌아서 차를 볼 수 있으니까 차를 보고 네 저쪽 오른손 드는 게 좋아요. 저기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어린이가 이쪽을 쳐다보는데 아 여기를 왜 봐? 여기 아니야. 이쪽 봐야 돼. 선생님이 설정을 시켰는데 거꾸로 시켰네. 여기서 특히 버스가 서 있으면 버스는 어린이가 건너오니까 버스가 서 있네요. 근데 버스 지나갈 때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이쪽에 요 멈췄다 가야 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잠깐 아이고 그냥 가네. 이쪽 쳐다봐야지. 이쪽 이거 잠깐 멈춰서 보고 가야 돼. 선생님들 이거 어느 학교에서 지금 저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찍으세요. 다시 그래 잘했어. 근데 다음에 다시 찍으세요. 손을 들고 차가 오는 쪽을 살펴야죠. 차 안 올 때 건너고 절반 건너 또 맞은편을 또 보고 저 버스처럼 이렇게 양보를 다 해주면 좋은데 이 버스처럼 양보 안 하고 애가 오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그냥 지나간 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너다가 여기쯤에서는 잠시 멈춰 차가 오면은 차 쪽을 쳐다보면서 차가 멈추지 하지 말고 손 들고 있으면서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차 한 대 있으면 여기 지나갈 때 또 확인했어야 돼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자도 조심, 보행자도 조심. 안전은 내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